안녕하세요. 싸게 VFX입니다. 이번 영상은 캐나다에서 워킹 비자를 받을 수 있는 VFX 전공을 가진 학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인 캐나다에서 워킹 비자를 받는 조건을 먼저 보고 와주세요. VFX 전공이 있는 학교 몇 개를 소개할게요. 첫 번째로 쉐리던이에요. 워낙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한 학교죠. VFX 전공이 있는 1년 과정이에요. Graduate Certificate라고 하니 준석사 느낌이 나네요. 온타리오 옥빌에 있습니다. 교육 과정은 교양 이런 거 없이 알짜배기만 모아놓은 것 같아요. 등록금 보시면 보통 국제 학생은 캐네디언의 2배 이상이에요. 저번 영상에서 얘기했다시피 1년 과정은 1년에 워킹 비자가 나온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여기 학생들 졸업 작품이 있네요. 사실 어떤 학교를 가도 자기가 열심히 하기 나름이거든요. 이런 학생들 일을 참고하면 이 학생들의 수준이 어떤지 가늠해 볼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 밴쿠버에 있는 카필라노 유니버시티의 비주얼 이펙트 과정을 볼게요. 과정 소개 사이트에 포트폴리오가 있네요. 2년 전에 올린 것이니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등록금 보면 국제학생용이 따로 있습니다. 코스 소개도 제너럴하게 적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자세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토론토에 있는 조지 브라운 컬리지의 비주얼 이펙트 프로그램을 볼게요. 1년 과정인데 3학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름방학 없이 쭉 진행하는 것 같네요. 9월에 학기가 시작이고요. 입학 자격 조건에 포트폴리오가 조금 전문적인 수준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네카 컬리지입니다. 여기는 2학기에 8개월 과정이네요. 여기도 포트폴리오를 요구하는 수준이 완전 기초가 아니라 좀 작업을 해왔던 사람을 찾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학생 작업 영상을 보면 비교적 퀄리티가 있고 거의 3D가 많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제가 졸업했던 센테니얼 컬리지를 보겠습니다. 과명은 디지털 비주얼 이펙트이고요. 가을 학기 9월에 시작합니다. 2년에 4학기이고요. 중간에 여름 방학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소개란을 보겠습니다. 코스를 보면
1, 2, 3, 4 학기로 나누어져 있어요. 각 학기마다 수업 과목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2019년 9월에 입학했기 때문에 지금과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제 경험담 위주로 나눌 테니 참고 정도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1학기는 맛보기 과정입니다. 말 그대로 인트로여서 VFX 워밍업을 하는 단계입니다. 인트로 3D는 3D 프로그래밍 마야를 처음 기초부터 배우는 수업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교수님이 시범을 보여주고 학생들이 따라해서 간단한 모형을 만들었던 걸로 기억해요. 덤벨이나 총을 모델링하고 서브스턴스 페인트에서 텍스처까지 입히는 것을 배웠습니다. 인트로 2D는 제 기억으로는 포토샵을 활용해서 배경을 바꾸는 수업을 했던 것 같아요. 컬리지 커뮤니케이션 2에서는 영어 교양을 들었는데요. 점수를 너무 안 주는 분을 만나서 한 학기 내내 고생한 기억이 있습니다. 교수 평가 사이트에 가서 이름을 검색하고 진짜 영 리뷰 점수가 안 좋다 그러면 수업을 다른 교수님 걸로 바꿀 수 있습니다. 2학기 때부터는 VFX 입문입니다. 실제 VFX 작업에 쓰는 프로그램을 기초부터 배웁니다. 컨셉 디자인은 원화라고 하죠. 영화를 만들기 전에 컨셉 아티스트가 영화의 장면들을 미리 구상해서 그리고 이런 느낌의 구성을 만들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중에 영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인트로 컴포지팅은 루크를 배우고요. 루크는 VFX 마지막 단계인 합성을 하는 작업을 배우는 프로그램입니다. 인트로 렌더링은 3D 모델링을 가지고 라이팅을 만들어서 렌더링 해보는 수업입니다. 마야를 다루고요. 그리고 웬만한 스튜디오에서는 3D 마야, 후디니, 블렌더, 또 인체나 몬스터 작업할 때는 지브러쉬를 종종 사용합니다. 인트로 매트 페인팅 앤 셋 익스텐션은 주로 배경을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거리감, 원근감, 컬러 통일 등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실제 스튜디오에서는 디지털 매트 페인터라고 하는 아티스트가 배경을 따로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인트로 FX 다이나믹스는 후디니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파티클로 물, 불, 바람 등을 만드는 시뮬레이션을 다루고요. 아무래도 실제 자연과 비슷해야 하기 때문에 수학을 다룹니다. 3학기는 2학기의 심화 과정입니다. 저는 이때부터 진로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하는데요. 2학기에서 3학기 사이에 여름방학이 꽤 길거든요. 저는 그 시간에 어떤 파트로 할지 정했고 미리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4학기에는 수업이 별로 없는데 이 그룹 파이널 프로젝트 스튜디오 수업이 최종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작업이었어요. 그동안 했던 3D, 2D, FX 다 섞어서 작업하는데 원래는 팀 작업인데 저때 마침 코로나가 막 터졌던 시기여서 혼자 작업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때 했던 게 이 학과 소개란에 있는 포트폴리오에 추가되어 있네요. 여기까지 캐나다에서 워킹 비자가 나오는 VFX 학교를 대략 살펴봤고요.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학교 웹사이트 정보를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